목 아파. 현재 시간이 8시가 넘었어요. 아닌가? 너무 늦은 시간. 배고프고. 요새 이번 달에 너무 안 좋은 일이 많아가지고 잘 안 됐어서 이번 달에 내내 한 업적도 프리랜서잖아요. 다 경제적으로 힘드니까 취소하는 분들도 많이 계셔가지고 힘들었는데 7시에 전화 이제 전화해란다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전화 기다렸다가 연락달라는 분이 있어가지고 간신히 겨우겨우 하고 나왔습니다. 드디어 회사 탈출. 예. 5시 반에 퇴근한 사람인데 8시 넘어서 퇴근하고 아 진짜 힘들어. 근데도 내 급여는 또 적겠지. 아예 안 하는 것보다 나으니까 행운과 신이 저를 보호해 주신 거라 믿겠습니다. 지금 9시가 다 돼가는데 이제 집에 와가지고 돈가스가 왔어요. 어디 건지는 광고 같아서 광고를 받지 않고 내돈내산이지만 광고 받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얘기는 안 하고 배달이 왔는데 얘는 이제 새우튀김 그거 시킬까? 아니면 치즈스틱 시킬까? 나 치즈스틱 4개 시켰어요. 몇천 원 더 추가했는데 크기가 생각보다는 작은데 통통해 보이고 되게 맛있어 보이고요. 다음에 소스 돈가스 소스 콜라 다음에 그냥 국 같은데 쫄면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제가 진짜 한 달 넘게 돈이 없어서 맛난 것도 못 먹다가 오늘 월급 받아가지고 나가 좀 다 나가고 저금도 거의 못한 상태에서 사치스럽게 돈가스나 먹고 근데 오늘 9시까지 넘게 일을 하고 거의 8시까지 일하고 왔기 때문에 전 이걸 먹어 다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 목도 너무 아프고 너무 힘들어요. 소스 다 부어버려. 찍먹 하시는 분들 보면 마음 쓰러리겠다. 마음 아프겠는데 이렇게 받침대로 써. 아니 비싼 건데 나이프를 쓰려고 갖고 왔더니 잘려있어. 사장님의 배려. 치즈스틱부터 하나 먹어야지. 찐맛. 근데 뭐랄까 약간 심심하고 사실 롯데리아 게 짭짤하고 맛있어요. 저는 롯데리아 파거든요. 햄버거 알고 싶지 않은 TMI 잡담이죠. 7시인가 8시까지 기다려달라고 고객님이 그래서 30분 넘게 녹음하고 왔네. 이래도 내가 월급을 적게 받으니 너무 슬프다. 소스에 찍어 먹어야지. 전 치즈 덕후인데 이렇게 먹는 건 처음이거든요. 이렇게 먹으면은 치즈 덕후 분들이 욕을 할 것 같아. 그 치즈에 대한 모독이다 그러면서. 근데 진짜 맛있어. 배가 고파가지고 맛있어. 배가 고파가지고 저녁을 못 먹었어요. 거의 회사에서 점심도 안 줘가지고. 진짜 맛있어. 리뷰 이벤트 쓰려고 사진도 찍어야 돼가지고 사진 찍어야지. 사진이 은근 만나게 찍혔는데 어찌 볼지 모르겠어. 맛있겠다. 나 찐맛있어. 너무 맛있다. 이런 거 원래 실시간으로 영상 찍으면서 해야 되는데 그래봤자 기침만 계속 할 것 같아서 ASMR 영상을 찍었는데 업로드만 2시간 걸리는 거예요. 영상 글이 그렇게 길지도 않고 막 그래서 왜 이렇게 오래 걸리나. 회사에서 내내 업로드하다 실패해갖고 집에 와서 드디어 합니다. 돈이 원래 없어서 요새 회사 근처에 있는 돈가스 집에 가 사 먹으려 했는데 맛이 너무 없는 거예요. 전문점인데. 근데 여기는 고기도 두툼하고 치즈 은근 있어갖고 맛있어. 어릴 때 먹는 돈가스 맛이에요. 애기 때 먹던 맛. 여러분 그냥 잡담인 한 영상이라 재미없어요. 근데 그냥 제 기념으로 올렸습니다. 한 달 내내 먹고 싶은 걸 못 먹고 참은
내 자신에 대한 보상으로 감격의 영상을 찍었어요. 다음에 또 봐요. 안녕.